이름 전소민, 직업 배우, 예능인, 작가, 그리고 볼륨 지정 생존자. 과거 회사의 권유로 성형외과를 찾아갔을 때 견적 2,300만 원이 나와 무서워서 도망쳤다는데, 고민사연 2,300만 개가 나와도 도망가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곁에 있겠습니다. 이로써 당신은 볼륨의 모든 고민 상담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출구 없음. 예전에 한 예능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요? 예. 2,300만 원이요? 예요. 그때는 진짜 큰 돈이죠. 그렇죠. 이 2,300만 원 들여서 성형 안 하길 잘했다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아, 그때 중에 몇 개는 조금 할 걸 그랬나 싶으세요? 솔직히 할 걸 그랬어요. 왜냐면 아, 네. 그러니까 그때는 무서워서 못한 거고 생각해보니까 네. 그래도 한 게 이쁘긴 이쁘죠. 회사의 권유라든지 아니면 일방적인 성형외과의 판단만으로 네. 그렇게 하는 게 낫나 해서 얼굴을 좀 바꾸는 건 네. 조금 그죠? 그렇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또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서 한다는 거는 자신의 판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익명 요청하신 분의 사연입니다. 친구한테 빌려준 돈이 있는데 갚을 생각을 안 하네요. 계속 이런 상황이면 의만 상할 것 같고 어떻게든 받고 싶긴 하거든요. 방법 없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이거는 네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구 사이에는 돈 거래를 네. 하지 않는 게 가족끼리도 돈 거래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준다는 마음이어야지 다 이렇게 등지고 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아, 빌려줘도 돈도 잃고 사람도 네. 잃고 이렇게 네. 된다. 네. 그러면은 소민 씨가 네. 돈 빌려가고 아직 안 갚은 그 친구분한테 시원하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관계를 위해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 돈 빌리시고 연락 안 하고 계신 많은 네, 채무자분들 네. 잠수 타시면 안 돼요. 잠수는 진짜 싫어요. 네. 이번에는 양지성님의 사연 음악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기 중에 유난히 많이 마주쳤던 여자 동기가 있는데요. 편의상 소민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와 학번이 붙어 있어서인지 지난 학기 때는 거의 모든 팀플 과제를 같이 했어요. 하면서 얘기도 많이 나눠서 친해졌는데요. 야, 너 소민이 너 좋아하지? 갑자기 뭔 소리야? 아이, 소민이랑 둘이 있을 때 보니까 너 장난하는 게 많이 웃던데? 아주 좋아 죽던데? 아, 뭐래? 야, 그럼 울어? 얘기하면서 대성통곡해? 아, 소민이 괜찮잖아. 야, 한번 대시해봐. 저는 진짜 편한 여자 사람 친구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한 후에 자꾸 소민이가 생각납니다. 친구들이 하도 그래서 심지어는 꿈에도 나왔어요. 제가 소민이를 좋아하게 된 걸까요? 양지성님은 지금 그 여사친을 소민이를 좋아하게 된 걸까요? 이게 뭘까요? 왜 생각이 날까요? 근데 사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항상 주변에 있고 눈에 띄게 되면 호감이 좀 생기잖아요. 그쵸? 그 사람에 대한 또 예쁜 모습이 그럼요. 점점 보이고 네. 자주 보면 정든다고 생각을 자주 할수록 정말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친구들 때문에 그러는 건지 이거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거 확인하는 방법은 보통 나 자신에게 이런 걸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이 사람이 뭐 하는지 궁금한가 아닌가. 좋아하면 나랑 지금 같이 안 있는 순간에 그쵸? 좋아하면 그런 게 크거든요. 이 사람 지금 뭐하지? 너무 궁금하고 오늘 뭐했지? 너무 궁금하고 이러면 저는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공간에 있는 게 아닌데 문득문득 생각이 나고 네. 그냥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것 자체가 사실 네. 우리가 일상생활 그렇게 바쁜데 그쵸. 생각날 일이 없잖아요. 그럼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닌가 그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전소민의 술 냄새 나는 한마디. 전소민에게 그리워하는 마음이란? 그리워하는 마음이란 먼지 아닐까요? 먼지? 먼지 뭉탱이. 먼지 중에서도? 먼지 뭉탱이. 뭉쳐서 굴러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 가벼운 바람에도 휙휙휙. 그리운 건 발에 치이는 먼지가 아닐까. 또 제 마음을 또 들었다 놓으시네요. 사연 보내주실 분들 위해서 한번 방법 알려주세요. 네,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 홈페이지 볼륨 지정 생존자 게시판 혹은 문자번호 8... 또 시작이네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좋아요.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네. 이게 한번 꼬이면요. 저 지금 너무 무서워요. 아니요. 항상 이 부분을 읽을 때 미션 같아요. 마지막에 지 게임처럼, 네. 게임처럼 꼭 한번 해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있거든요. 고민상담보다 이게 더 어려울 네. 수가 있어요. 네. 아, 너무 어렵네요.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 홈페이지 볼륨 지정 생존자 게시판 혹은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 마이케이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와~ 벌써 가요? 아, 또 저희 또 다음 주에 또 기가 막힌 또 자리로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노래를 골라오셨을까요? 정효빈 씨의 가끔은이라는 곡이에요. 후렴구 들어보면 아는 노래일까요? 뭐 이런 네. 그럼 저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떤 곡인지. 네. 정효빈의 가끔은 이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